네, 안녕하세요. 우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지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좋아요. 네. 너무 좋고요. 오늘 너무 기대돼요. 네, 저도요. 내가 안 그래, 인수님. 그래? 내가 그랬어? 우경은 제가 딱 보고 느낀 게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이게 다 부여졌어요.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좀 태웠습니다. 아 그래가지고 형 억양도 살짝 지금 그리고 이틀 전에 저 뉴욕에서 와가지고 뉴욕 죄송합니다. NY 뉴욕 시대 NY 별덕 전 장훈이 형입니다. 장훈이 형은 진짜 아시는 거 되게 많고 제가 좀 모르는 게 많아서 뭐 지식이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요. 아시잖아요. 아영 아영에서 프로듀서가 된다면 저는 이수근 형님과 네, 같은 저희 팀원으로 뽑고 싶어요. 왜냐면 제 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이수근 형님의 어떤 그런 순발력 그리고 빠른 두뇌 회전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제 체력이 아닌가. 약간 전쟁 게임스러운 무전적이죠. 좋아요. 저는 첫 번째 싱글 첫 번째 싱글이고요. 여자라는 노래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저는 이제 두 번째 미니 앨범 텔레비전이라는 타이틀로 미니 앨범 발매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.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영 시청자 여러분들. 정영화 선배님과 지코 갑자기 왜 선배님? 아 형이 할까요? 형이라고 하죠. 정영화 형과 지코가 나오는 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본방사 수단 하시는 분 알 수 있어요. 진짜 좀 너무 이뤄주세요. 토요일 저녁 8시 50분 아는 형님 정영화 지코가 형님 학교에 전화를 왔습니다. 많이 시청해주세요. 시청해주세요. 바이바이. 다채로운 즐거움 JTBC